모두 12개항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그리고 합의 관련해서 인관계 SBS 논설위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태근 의원님, 예. 합의 발표 들으셨는데 일단 일감이 어떻습니까? 조금 뭐좀 추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야가 상당히 이제 그 대립하고 있는 지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뭔가 그 날카롭게 논의가 된것 같지는 않아요. 포괄적으로 이제 경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근데 가장 그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 인식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지금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거고, 야당은 한결같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수정하기로 했다라든지 또는 야당이 일정 정도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상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 원내대표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미 예견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한계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안들을 어쨌든 쭉다 짚은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 말고, 이제 경제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하되, 원전 산업의 이제 경쟁력이나 해외 진출 방안까지도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야의 이제 뭐 쟁점들을 다 한번 포괄적으로 짚은 것 같고 핵심적인 건 이거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실무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지금 이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 그게 이제 지켜볼 바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게 처음도 아니고요.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관규 의원? 네, 일단 오늘 시간을 봐보면요. 약 1시간 정도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11시 20분에 만나서 100분 동안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12시 2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1시가 다 돼서 시작이 됐고 모든 다 끝나는 게 2시였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번 7월에 만났던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분위기였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서로 웃으면서 식사도 뭐 탕평채를 내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었던 그래서 화합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용인데 상당히 모두 발언들을 잠시 뒤에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날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모두 발언을 원래 20초씩 하기로 했던 것을 굉장히 다들 길게 하는 네. 바람에 늦어졌어요.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좀더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상당히 좀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과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합의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총론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두루두루 다 다뤘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역시 지금 시급한 경제 상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2번 그 합의 사항 중에 탄력 근로제 확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자, 1번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강구. 2번 공동안 채용 노사 상생위에 초당적 협력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것 같고요. 3번은 경제활력,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경제활력과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4번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고 재정분권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올 수 있나요, 자막이? 3번 경제활력 규제 혁신 신속 추진. 4번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고요. 5번은 국민안전.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음주운전, 불법 촬영물 유포.
이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번은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안과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7번은 조금 총론적입니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8번, 8번째 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한 합의 내용입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의 다음에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9번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특히 소수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선거 제도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로 개편한다. 그런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총론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0번은 SBS를 비롯한 지상파, 또 종합편성 채널 이런 방송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공영방송과 관련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특이합니다. 11번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 아마 담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12번, 12번째 항은 11번, 11번까지의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실무적 노력을 다해 나간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2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그리고 규제 혁신 신속 추진에 대해서 윤소아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특별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제 첫 회의 처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다들 이쪽 보고 그리고 사인함 찍었고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황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인광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했는지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간단하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마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시간을 제대로 지킨 원내대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짧게 했던 것 같고 다른 원내대표들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짧게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그런 제도와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등과 대립 반복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또 그것을 실천에 이렇게 옮기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우리 협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여야 5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임광기 위원, 네. 각 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 회의에 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짧게 이야기를 네. 자르다 보니까 다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면요. 자, 홍영표 대표는 말씀대로 그냥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초당적인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했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는요. 국정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통행해서 갈등과 반목에 안타까웠다. 그리고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참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사회가. 그리고 탈원전 정책, 그리고 고용 세습이라든가 채용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발동하자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현장에서 걱정이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달라는 걸 요청을 했고,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선거구제 개편을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윤소아 정의당 대표는요, 선거제도,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그리고 쌀값 현실화라든가 ILO 뭐 비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정의당은 역시 정의당 나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그런 지지 대상을 염두에 둔 그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 가서 할 얘기 하겠다, 뭐 인사 요구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는데 과연 그대로 얘기했는지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양해가 계신다면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뭐 제가 뭐 대통령께 뭐 이거는 뭐 정말 진정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갔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런 정례회동을 좀 중단시켜 주시고 남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말씀 끝나고요. 네, 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각 당이 돌아가서 각 당 나름대로 브리핑을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이제 모두 발언 공개가 됐고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브리핑이 나올 것 같고요. 처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정례회동을 취소해달라,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청와대나 여권에서 바라보는 인식과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전에 자유한국당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라든지 한나라당 시절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예. 정권에서도 당정청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례회동, 정례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타켓을 이제 임종석 실장에 맞춰놓고 그간의 1년에 있었던 좀 부적절한 과정들을 좀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힘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력의 사유화라고 그러잖아요. 주로 MB 정부 때 이제 이상득 부의장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 같으면 지금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이 시기에 제기해야 될 점들을 좀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규제혁신 얘기하지만 잘 안 진행된다. 우버를 비롯해서 원격진료 이런 거 진행 안 된다. 거기에는 또 여당 의원들 문제도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위험성, 아까 탄력구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갔을 때 했던 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 아세안 플러스 3나 APEC 가시면 대북 제재를 위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대목들을 제기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야당 대표다운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좀 저 얘기는 별로 그 영향력도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지를 받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가서 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당내 대표로서 가서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야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든지 뭐 이쪽에서도 보면은 임종석 실장의 독주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자기 지지층에서는 좀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임 실장이 좀 너무 이렇게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꽂혀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히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말이 약간 앞뒤도 안 맞는 게 대통령 중심이다, 권력의 사유화다. 이건 이게 두 개가 이제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당정청의 호흡이 안 맞추는 거 그러니까 당정청이 서로 안 만나고 청와대만 독주를 하면서부터 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청와대 보고 당이나 총리 이야기 좀 더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논리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두 분의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답변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모두 발언이 아까 지금 우리가 화면을 봤듯이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모두 발언이라는 건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발언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발언이 약 1시간 이상 이어졌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이보다도 더 거칠게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이제 당으로 각자 돌아가서 당에서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또 묻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예.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제가 비공개 시간에 이야기 나왔을 것 같은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도 안 됐는데 청와대가 재송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유은혜 장관 후보자 때와는 달라요. 그때는 청와대에서 뭐 야당의 이런 지적이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계속 반박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임명할 거다라는 걸 명확히 했는데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요즘 아예 언급이었거든요. 이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뭉뚱그려 나왔을 때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속 가느냐 마느냐가 오늘 이제 그 회동의 후속 분위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지명을 철회한다. 지금 혹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 예. 아닙니까?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죠.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인이 예고한 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 인사 관련 얘기가 비공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바른미래당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야당은 반대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예컨대 청와대도 고민거리가 뭐 조명균 장관을 지금 뭐 경질해라라든지 총리하고 당대표랑 이제 뭐 비서실장이 만나지 마. 이거는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조명래 후보자 건은 충분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는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요구여서 또 실제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뭐 그 요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법은 없고요.